만두엿의 전자제품 추천 동영상의 경우 본문에 있는 작성문서 링크를 클릭하시고 보시면 좀더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두엿입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8월달도 당연히 가성비 노트북 추천드려 볼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추천드릴 가성비 노트북은 30에서 50만원대 제품입니다. 총 다섯 제품 추려봤고요. 이 다섯 제품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 한성컴퓨터 U57. 예, 지난달에도 아마 추천드렸던 그 제품 같은데 4415U 가성비 CPU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5인치 FHD 광시야각 4기가 램에 120기가 SSD가 장착되어 있는 기본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만 7천원 저렴한 모델로 여러분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 15인치라서 그렇게 들고 다니기에는 썩 녹록지는 않은 그런 사이즈와 무게의 제품입니다. 집에 넣고 서핑용도 인터넷 뱅킹, 뭐 동영상 감상용으로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롤도 돼요. 네, 롤 옵션 타협하면은 플레이 가능한 수준까지 보여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추가적으로 확장성 같은 경우도 한성 이 제품 램 슬롯이 두개 있어서 램 업그레이드도 용이하고 하드도 추가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가성비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포트 구성 보면은 DC인 있고 HDMI 3.0 USB-C 타입 단자도 있어요. 마이크 이어폰, USB 2.0 풀사이즈 두 개, SD카드, RGB 램 포트. 그래서 솔직히 없는 거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램 슬롯 두 개, 그래서 32기가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하고요. 2.5인치 SSD가 들어가 있는데 M.2 슬롯이 있어가지고 M.2 슬롯으로 SSD 추가하고 2.5인치 하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제품 보시죠. 다음 제품은 또 한성 제품의 U38 제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의 미니라고 보시면 돼요. 13.3인치 제품이라서 사이즈도 컴팩트하고 그와 동시에 무게도 1.4kg대로 되게 가벼워집니다. 동영상 4415U 장착되어 있고 4기가 램에 120기가 SSD 장착되어 있어요.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41만 6천원. 그래서 동일 성능 예, 이 제품 대비 한 3만 원 정도 더 비싼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해당 제품도 동일하게 확장성 용이하고요. 한번 같이 보시면은, 근데 얘가 좀 다른 게 USB-C 타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뭐 C 타입은 그렇게 보편화가 안돼 있으니까, 자, 한번 포트 구성 보시면 HDMI 있고 SD 3.0, 3.0, 3.0, 네, C 타입 없죠? 단얘 같은 경우 3.0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동일하게 램 슬롯도 두개 있어서 32기가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하고요. 2.5인치 하드 추가 가능하고 M.2 슬롯도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본 장착 SSD는 2.5인치로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 감안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제품 보시죠. 요번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제품입니다. 18년도 7월 달에 출시했죠. 한성에서 나온 또 한성에서 나온 제품인데 얘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 CPU를 장착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G5400이라는 데스크탑 펜티엄일 거예요, 아마. 듀얼코어 제품인데 그 데스크탑 G5400 프로세서를 장착하고 있어 갖고 나름 벤치마킹 성능 5000대에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픽이 UHD 160인데 벤치마킹 성능이 왜 이렇게 낮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HD 1660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벤치마킹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하고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포트 구성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포트 구성 어딨니? 여기 있습니다. 자, 거의 유사합니다. RGB, HDMI 3.0, C타입 하나, 3.0 포트 하나, 2.0 하나, 2.0 여기 또 하나, 마이크로 이어폰, SD카드, 유선 랜, 전원, 캔진랑 뭐다 유사하죠? 네. 동일하게 확장성. 기본적으로 SSD가 M.2 슬롯에 꼽혀 있고요. 2.5인치 하드 추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메모리 카드 램 슬롯이 두개 있어서 32기가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한성은 이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확장성을 되게 좀 나름 잘 갖춰놔 그런 제품입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 무거워요. 아무래도 데스크탑 제품 CPU를 쓴 만큼 조금
바디 자체가 커지고 무거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감안하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준수한 가격 44만 5천원. 자, 다음 제품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330S 제품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렸죠. 해당 제품 되게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AMD 제품 제가 많이 추천드리진 않는데 해당 제품을 추천드린 이유는 디자인적으로 나름 괜찮습니다. 15인치 제품에도 불구하고 베젤을 되게 얇게 따가지고 무게도 가벼워지고 사이즈도 많이 작아졌어요. 무게 같은 경우는 1.7kg 무게를 보여주고 있고 솔직히 15인치에 1.7kg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램이 아니고선. 뭐 그램 뭐 삼성 뭐 가벼운 게 있긴 한데 이 가격대는 그런 제품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되게 가벼운 무게로 속하고 AMD가 아무래도 이제 내장 그래픽이 나름 빵빵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나름 괜찮게 설계가 되어 있어 갖고 롤 정도는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능의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라이젠 3 2200U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듀얼코어 CPU예요. 듀얼코어 4스레드 제품이고 기본적으로 4기가 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맥스 20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15.6인치 FHD 광시야각 IPS 패널 지원하고 있습니다. 블라블라 M.2 128기가 SS 지원하고 있고 2.5인치 하드 추가 가능한 그런 제품 또 무난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트 구성 한번 볼까요? 보트 구성 여기 있네요. USB가 두 개밖에 없네요. 얘는 한성은 세개 있었는데 그리고 C타입 있고요. HDMI 3장 RGB는 당연히 없습니다. RGB는 요즘 많이 빠지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없는 부분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SD 카드 슬롯 텐진랑 뭐다 준수한 상황입니다. USB가 두 개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추가적으로 메모리 추가, 뭐, 옵션 추가해서 원하는 사양 제품으로 구매가 가능한 부분 감안하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제품. 질리고 질립니다. 에이스파이어 E5576 차저. 엄청 많이 추천드렸죠. 해당 제품 초극 가성비 제품입니다. i5 8506 가성비 CPU, 고성능의 가성비 CPU 장착이 되어 있고, 128기가 M.2 슬롯 장착된 그런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 제품은 TN 패널이에요. 패널이 TN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시야각이 안 좋습니다. 단 여기서 어딨냐 선택하실 때 기본으로 하신 다음에 여기서 3만 원 추가하시면 광시야각으로 바뀝니다. 꼭 광시야각으로 바꾸세요. 광시야각으로 바꿔서 구매를 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얘 같은 경우는 i5 8506 같은 경우는 이제 쿼드코어 CPU라서 코어가 제가 추천드린 다른 듀얼코어 제품 대비 두 배가 더 많죠. 그러면서 그래픽 작업도 나름, 동영상 작업도 빠방해지고, 전반적으로 퍼포먼스 향상이 상당히 큰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포트 구성, 아닌데. 맞나? 맞구나. 여기 있구나. 자, M.2, ODD 없고, 2.0 포트 하나, 이어폰 커넥터 콤보인 것 같네요. 전원잭 있고, 반대편에는 3.0 포트 두 개, HDMI 하나, RGB 있고, 램 포트 있고, 타입 C도 있어요. 다 무난한, 준수한 그런 포트 구성입니다. 그와 동시에, 4기가 램이 있는데, 업투 16기가까지 가능한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래픽은 HD 620이에요. 나름 내장 그래픽이긴 한데, 뭐, 그렇게 고사양 게임을 즐기지 않는다면 쓸만합니다. 엔더스 슬롯에 있고, SATA 하드 추가, 2.5인치 하드 추가 가능해요. FHD TN 패널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IPS 꼭 추가하시길 빌겠습니다. 해당 제품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유튜버님도 이 제품과 유사한 성능의 제품의 노트북을 두고 다니면 동영상 편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미어 써도 나름 컷 편집이라든지 뭐 4K 동영상을 편집하지 않는 이상은 되게 준수한 동영상 편집 기능도 볼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 추천드려 봤고요. 실질적으로 이세 번째랑 네 번째 제품 제가 조금 요번에 유익 있게 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신제품인 부분이 있어서 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솔직히 이거 나름 집에 놓고 쓴다면 가성비 되게 괜찮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얘는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이뻐서 제가 조금 넣었습니다. 솔직히 이 가격이나 이 가격에는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당연히 뭐 IPS 패널이긴 한데, 3만 원 더 줘서 얘 사는 게 가성비 측면에서 봐서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가 베젤이 되게 얇게 나왔어요. 이쁘게 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제품 추천드려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해당 동영상 관련해서, 해당 제품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두였습니다. 그럼 뿅.